명태 냉면 맛집 있어요. 어디에? 명태해. 명태 냉면 맛집 있어요. 그 어디 어디? 맛있겠다 그거. 나는 해냉면 별로 안 좋아해. 어디 있어요 어디? 난 해냉면 좋아하거든. 아 여기 냉면집 하나 보긴 봤는데 이름이 뭐야? 명태. 아니 그거 어디야? 여기 여긴가? 40년 전통 오미 냉면? 여기야? 어서 와요. 오늘은 텐트 안에서 안 먹고요. 그 어제 얘기했던데 그쪽에 이제 맛집 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지금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오늘 그쪽에 간다고 해서 그쪽에 한번 이따가 들려볼게요. 거기가 오미 뭐더라? 오미? 오미지. 알려진 오미 식당 맞지? 여기 있다. 오미 냉면.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스의 하도겐 떨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쪽에 그 아야진 해변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시청자분이 여기 맛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여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봤는데 맛집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회냉면이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뭐 앞에 이렇게 주차장도 많이 있고 여기 저희가 가려는 데가 여기입니다. 빠밤. 오미? 오미 네, 오미 식당 치면 티맵에서 나오고요. 40년 아야지? 전통집이랍니다. 네, 3대가 함께하는 오미 냉면집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아파트 이거 광고판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냉면. 40년 전통의 오미 냉면집 3대가 함께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맛집이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냉면, 해냉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발 여기다 벗어놓으면 되네? 아, 그래? 메뉴판 좀 볼까요, 여러분? 메뉴판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미 냉면. 오미 냉면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양념장 한 스푼 정도 넣고 설탕 한 스푼 식초 여자도 조금 넣고 육수에 미는 중간 정도 붓고 젓가락에 양푼 잡고 잘 비벼 드시고 마지막에 온 육수 드시면 좋으시고 시원하답니다. 오케이. 육개장도 있어. 어? 육개장도 있어. 아니 냉면집 왔으면 냉면 먹어야지. 냉면이랑 치즈만 드세요. 아 예 냉면 그리고 물냉면 비용이 없고 네. 해냉면인데 네. 육수랑 양념장 따로 넣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하여튼 그거 저는 또 뚝배기 보통 거 말씀하신대요. 난 그냥 보통 하나 곱빼기야. 원래 물냉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냉보단 비냉을 시켜서 육수를 하나 벗어 먹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비냉을 주는 거니 나는? 그렇지. 그리고 해냉면은 비냉이지. 거기다 육수를 살짝 말아서 먹는. 아 여기 정기위원은 첫째 슐레 신답니다. 여기 정말 냉면 딱 전문집이네요. 냉면하고 수육만. 육수 먹어볼게요. 아 이거 무슨 육수가 완전 그 사골 육수 진한 맛입니다. 육수? 육수 좋네요. 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육수 좋네요. 약간 그거 같아. 이거 뭐라 그랬지? 아 이건 냉육수. 설렁탕 맛 같아. 설렁탕. 자 일단은 여러분들 냉육수와 온육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전에 또 맛집에 저희 동네 맛집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온육수가 꼭 나와요. 아 이거 넣어 먹으라고. 아 그러네 이거 냉육수네. 나 이거 물에 있어가지고 물수수라는 줄 알았거든. 아니. 아 육수 좋습니다. 아 육수 기가 막히다. 육수가 걸쭉하니 기가 막혀요. 보시면. 이거 제가 제조를 해줘야 되는데 해드릴까요? 아 예, 예,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요. 곱빼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저요. 네. 제조를 사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와우. 일단은 방법은 양념장 한 스푼. 한 스푼. 양념장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설탕.
아, 설탕을 한 스푼. 아, 곱빼기는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식초. 식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냉육수. 냉육수.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아까 말씀드린 들어가고요. 비냉에 육수는 이렇게 하시고 양념장을 먼저 물에다가 푸시고 나서 면을 비비세요. 그리고 아, 겨자는 다 해놓고 나서 드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오케이, 예,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빨리 비비셔야 돼요. 금방 붙으니까. 아, 예, 빨리 비비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거.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일단 육수를 다 풀으라 그랬어, 그쵸? 예. 네. 일단 육수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육수를 양념장에 풀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양념을 풀어하지 않았어? 일단 여기 풀고. 보면 회가 올라가 있거든요. 명태회라 그러는데 자 먹어봐. 그런 회가 아니야. 봐봐, 먹어봐. 뭐가? 아, 회냉면이니까 회가 아니고 그 저기야, 먹어봐. 명태야, 명태 이거. 너 먹을 수 있는 거야. 설탕 넣었어요. 야, 잘 넣었습니다. 이게 명태 있잖아요. 명태 무침하고요. 고기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 들어가 있고 오이하고. 육수에 양념장을 먼저 풀래. 어, 양념장 풀었어요. 어, 면 얇은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냉육수 좀만 넣어볼게요. 아, 냉육수 너무 좋습니다. 얼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술 먹은 다음 날, 오늘 술도 먹고 날씨가 덥잖아요. 이게 술 먹고 약간 자, 텐트에서 자고 났을 적에 좀 더우면 이런 시원한 게 난 또 해장이 땡기더라고. 갈 잘랐어요. 겨자? 아, 겨자는 잘 안 넣는데 한번 우선 맛을 먼저 볼게요. 우리 입 겨우자를 안 먹고 저는 좀 이제 넣습니다. 우선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겨자 넣고요. 뭐 조금 육수를 조금 더 뭐 해장하려고 하니까 맛있다. 맛있네. 명태도 씹혔는데 오, 맛있어. 아, 못 먹는 게 아니고 제가 회를 잘 못 먹는데 맛있어요, 진짜. 아, 몽수님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몽수님이 여기 왔어요. 어, 오미 냉면집. 이게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아, 죽이네. 맛있어. 진짜. 좋아. 그럼 보고 싶시오. 온육수, 온육수도 맛있어요. 이 손님 형태를 보니까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커플들도 많고. 맛집인지 다 알고 오시네. 아, 얘 여기 왔던데. 여기 지금 어제 얘기했던데 왔어요. 오미냉면집. 맛집인지 알고 어떻게 다 알고 오셔. 근데 잘랐는데도 김이 좋은 것 같아. 잘못 잘랐나, 저는? 여기 아야지. 고성이랑 속초. 근데 지난날 때 사람이 많더라고 여기. 몇 번 봤어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적에 여기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적에 혹시 여기 아니냐고 물어본 거지. 시원하네요. 지금 날씨가 안 그래도 좀 더웠는데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속초 맛집으로 빨간. 속초 맛집으로 오면 돼. 속초에서 얼마 가까우니까. 면이 딱 내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육수 정말 좋습니다. 아, 육수만 가지고도 소주 생각이 나네. 육수만 가지고도 소주 생각이 나요.
양념장 자체가 잘 됐네. 양념장도 맛있는데 육수도 맛있어. 약간 우리 스타일이야. 달랐으면 후회할 뻔했네. 달달하니 맛있어. 여기는 한 젓가락 먹는 순간부터 아 대박은 맛집이다. 여기는 다음에 낚시 올 때도 시켜볼게. 만두는 없는데. 지금 있고. 다음에도 시켜볼 거예요. 또 먹으러 올 거예요. 날씨 점점 더워지니까. 아직도 면의 팽팽하게 살아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난 또 흔냉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명태인 거. 너 배달 안 되지? 달걀을 이쯤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얼굴 다 튀었다. 얼굴로 먹는데 얼굴 다 튀었다. 명태 앞에 보이죠? 명태도 이렇게 저처럼 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명태가 생명태가 아니라 아 이거 사골국이 정말 맛있네. 해냉면이라고 해서 나는 생선 그 면 그렇지 왠지 알았겠지. 물의 멘트로. 근데 명태만 지금 입안에서 씹혔는데 되게 달아요 명태가. 육수에다가 여러분들 파 쓸어놓고 다대기 딱 풀어갖고 밥 말아 먹으면은 기가 막힌. 그렇죠. 저희 갈비탕 육개장 쓰는. 아 갈비. 근데 갈비탕을 없애서 육개장 원 그냥. 아 그렇구나. 어쩐지 이거 밥 말아 먹고 싶어. 이거 여기다가 파 탁 쓸어놓고 있잖아. 다대기 탁 풀어가지고. 나 그랬잖아. 아, 갈비탕은 그. 후추 살짝 쳐갖고. 맛있네요. 육수가 맛있어. 야 육수. 육수 끝났어? 어? 육수도? 육수 한 주전자를 다 먹었어. 징글징글하다고 하겠어요. 자,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는 그 아야진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 추천한 오미냉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시청자 추천으로 갔던 집들 보면은요 거의 성공 확률이 60에서 70%는 우리 맛에 입맛에 안 맞고 그렇더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알려드리면 내일 또 와야지. 소화된다. 아 정말 맛있네요. 아, 가족이 운영하는데 네. 별 5개 중에 5개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올 거예요. 일단 재방문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만두가 없어서 아쉽다. 야 너 지금 얼굴 다 닦아야 돼. 여기 다 묻었어. 니도 묻었다. 이 사람 멍청아. 이 사람 만두를 좋아하거든. 만두가 없는 만두, 게 만두 만두 만두